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아, 목소리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빅터 차 낙마, 주한미국 미 대사 내정자 낙마 배경 놓고 소랑설레하고 있습니다. 하나 큐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대기업 방문 선택한 곳 하나 큐셀 업어주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각계각층에서 서지현 검사 지지하고 있는 응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도도망가 강용석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중 봉도사고로 오늘 실시간 검색어 서지현 검사 지지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도 확장되길 기대하면서 첫 곡 존 웨이트의 Missing You 보고 싶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시간.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자, 오늘도 상근용인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상근하고 왔죠? 네, 늘 상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급 주죠. 네, 그렇죠. 자, 이선민님. 지금 버스 타고 서울 가고 있는데 판교 지나자마자 4중 추돌 사건이 있습니다. 버스 차선 플러스 추월 차선 총 2차선 막혀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쭉 지나가시는 분들 신경 바짝 쓰고 지금 출근 시간이 늦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네네. 아, 출근 시간은 지났는데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 많이 막히나 보네요. 네,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PD 표현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날마다 큰일 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큰 사고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큰 사고 아니었죠. 네. 그리고 인생은 사고의 점철이에요. 그런 것 사고를 다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죠.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네. 자, 상근값을 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일주일에 앞두고 북한 선수들이 강릉 선수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엊그제 우리 스키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에 가서 북한 선수들하고 합동훈련을 했었잖아요. 근데 갈 때 전세기를 하나 대절해서 갔는데 이 내려오는 김에 이 북한 선수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함께 내려왔습니다. 1일 오후 6시 9분에 그 양양국제공항에 착륙을 했는데요. 예. 그 우리 스키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원기루 북한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선수단 32명이 네,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선수들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 응하지 않고 바로 버스 다섯 대에 나눠 탔다고 하는데요. 예. 네, 다만 이제 원기루 단장이 남녘의 결의들에 우리 북녘 동포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원길 네. 원기루 단장. 원기루. 네네. 북한 체육성 부상입니다. 역도 선수였다고 해요. 체육성 부상이라고 하면 체육부 장관이란 건. 네, 뭐 그런 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건 짧은 말을 남기고 네, 북한 선수단은 이후에 강릉 선수촌에 입촌을 했고요. 예. 이 공식 입촌식은 8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8일에 열병식과 함께 입촌식을 같이 진행하나 보죠? 그렇게 되네요. 평양에서는 열병식, 여기서는 입촌식. 네. 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입촌식만? 입촌식만 했으면 좋겠긴 네, 하죠. 그럼요. 네. 왜 또 열병식이에요? 물론 그 창군 기념일이라고 했나요? 네네. 건군절이라고 하죠. 네. 네. 뭐 본인들은 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좀 이런 걸 안 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좀 네.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가급적 올림픽 기간에는 네, 올림픽 정신에 맞게. 아니요. 가급적 우리 살아있는 기간에는. 아, 그렇죠. 그러면서 네. 우리 후손까지 살아있는 기간에 네. 더 후손까지 살아있는 기간에 영원히 안 하는 거죠. 네. 그냥 좀 자유롭게 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럼요. 자유롭게 서로 타고, TV 보고. 네. 네. 중국으로도 가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은 내려왔고 이제 축하 공연을 할 북한 예술단이 5일에 네, 선발대가 내려오고요. 예. 6일에는 본대가 내려옵니다. 8일과 11일에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고요. 공연 관람료는 무료. 입니다. 이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2일 낮, 그러니까 오늘 낮 12시부터 그 내일 낮 12시까지 그 인터파크 티켓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무료인데 어떻게 예매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응모 일종의 응모인 거죠. 응모를 하면 정부가 뭐 연령대별로 이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공연을 보실 분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봤으면 좋겠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있는 곳에 갖고 공연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SBS 로비에 와갖고. 아, SBS에서요? 네, 우리 바쁘. 우리 거기 갈 시간 없어요. 바쁘거든요. SBS 로비에 와갖고 해주면 우리가 기꺼이 봐주죠. 아,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전할까요? 예.
네,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1일 구속됐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예.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하고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셋이 만나서 이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펼쳤고 그 위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괄을 했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고위 관계자들이 먼저 구속이 된 것입니다. 예, 조윤선은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럼도 네, 김재원만 남은 게 있는 거. 예, 김재원 그리고 됐고요. 예, 이병기도 구속이 됐고요. 김재원만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해양수산부 직원들과 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이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네.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라. 일종의 스파이 역할을 시킨 셈이죠. 그때 미디어 오늘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나름 진보 언론에서 계속 의혹을 보도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결국 사실이었네 다 그게. 네, 그 특조위가 뭐 여야 추천 예. 네, 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당 추천 위원들은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고 예. 있다. 네, 이게 이제 방해를 한 거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거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특조위도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특조위 활동 기간. 네, 네. 그걸 특조위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산정을 했잖아요, 정부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조위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람도 좀 뽑아야 되고 예산도 좀 확정이 네. 되는 그 6월쯤에 6월서부터 6월 30일인가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6개월도 확 줄여버렸고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방해 활동 중에 하나. 그렇죠. 뭐 공무원들을 제때 파견하지 않았고 네. 또 파견을 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지 않았고 또 그 이게 종료 기간이라고 일방적으로 미리 선언했고. 그 공무원들을 빼버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관여가 됐던 네 그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JTBC는 이 김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에 근무할 당시에 그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에 따르면은 그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이 그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한테 해수부를 시켜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 네, 라는 취지의 지시를 5번이나 반복해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기 전 실장은 그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그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그 여당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과 네. 논의를 해서 그 특조위 폐지를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네.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는 그 세월호 참사를 알리려는 전교조 계획을 무력화시키라. 네,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도 합니다. 이제 김영석 전 장관이 구속이 됐으니까 뭐 세월호 은폐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하,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자식 이런 부모들 심정을 네. 단 한 번이라도 헤아리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렇죠. 이게 구조에 실패를 해서 정말 예.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조사 활동조차도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네.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은 워터게이트 때 민주당 당사에다가 중앙당사에다 도청한 문제보다도 도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후에 계속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네. 결국은 탄핵 대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야 좀 무능하고 부주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네. 다시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들에게 죄송해하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하고 네. 이런 거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라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좀 넘어서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해경이 뭐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마치 대대적인 구조 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됐다든지 정말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거기서 취재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그 부처에서 불러주는 대로 그냥 기사를 마치 그냥 조명탄을 밝히면서 수색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냥 불러준 대로 받아주고 그 기자들 이른바 기레기들 네, 그렇죠. 아직도 날뛰어요. 네. 현송을 내려올 때 뭐 그 현송을 취재하는 신경 쓰느라고 미량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대는 그 거기다 왜 연결을 시키냐고.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아 기레기들 진짜 아침부터 기레기 명단 제출하세요. 아 저요. 정상근 네 기자 맞죠? 기레기 아니죠? 아 저는 뭐 평가는 뭐 대중들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뭐 기레기 명단 제출하세요. 오늘서부터. 아 오늘부터 적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예.
정상근 이렇게 적지 말고. 정상근의 200명 막 이렇게. 정상근 왜 199명. 네. 신고합니다. 기러기. 정상근 왜 199명 기러기로 명받아서 신고합니다. 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군대 가셨죠? 의경이요. 아 의경 갔어요. 코너링이 아, 예. 안 좋아서 좋은데 배치 못 받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전화가 왔나요? 아니 어제 우리 면회 갔죠. 아 면회를 벌써 가셨어요? 어제 이제 그 수료식 끝났으니까. 아. 아 그래서 제가 그 트윗에 올렸죠. 내가 우병우처럼 잘나진 않았지만 네. 당신처럼 특혜나 특권 이런 거 안 가르쳤다. 우리 애들 공부 비록 잘 못하지만 특권층 특혜 누리려면서 세상 안 산다. 아 그렇죠. 네. 깔끔하게 갔다 오는 게 낫죠. 우병우 네. 간 김에 푹 써갖고 와라. 자, 어? 왜요? 저 소문 모터를 계속 돌리나 밖에서? 왜 저래요? 글쎄요. 다음 소식 전해달라는 말씀. 아 넘어가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곰이 제주를 부리는 줄 알았네. 네. 넘어가라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예. 다스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예. 네,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포토라인이 점점 가까워지네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이미 뭐 눈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올림픽이 끝나지 않고 네, 이 예. 축제가 영원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모든 쇼트랙이든 빙상 그이든 어디에 딱 쓰잖아요. 네. 선수들이 어디에 쓰죠? 스타트라인. 스타트라인. 네. 아, 우리 그걸 포토라인이라고 부르죠. 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과 함께 출발 네. 무상급식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검찰 관계자는 SBS 측에 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전 대통령 측에 급소를 찔렀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태블릿 PC 같은 뭔가 스모킹건을 아, 발견했다. 스모킹건. 네. 결정적 단서. 네,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는 거죠. 뭐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아까 그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예. 나왔던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는 다스뿐 아니라 네, 금강 등 다스 관련 회사들의 현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청와대 분권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금강이요? 네, 금강. 금강이 뭐죠? 다스와 관련된 회사인데. 아, 네네. 맞아요. 협력업체. 네, 그러니까 뭐 다스, 네, 다스라는 기업이 본인 소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굳이 특정 기업에 현황을 보고받을 리도 없고. 어우, 대통령이 아주 자비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한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네.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안아주고 싶은 게요. 네, 안아주고 싶은. 네. 그렇죠. 이게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하는 이 근거는 한 네. 다스도 넘는 데서 다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난 진짜 이명박 대통령 싫어요. 다스 제 거거든요. 아 예. 그거 선언 좀 해주세요. 다스 정봉주 거라고. 본인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죠. 받아주는 언론도 없고. 아니 언론에서 받아줬어요. 아 정말요? 미디어 오늘. 아 저희가 제 말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예, 예. 저는 인터뷰 한번 하셨었죠. 예. 네. 기자들이 들이받더라고 그냥. 아 네, 저희 뭐 그렇습니다. 다스는 제 겁니다. 네, 돌려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다스를 돌려다오. 아, 맥락을 못 짓겠어요, 진짜 여기서. 자, 네. MB 영포 빌딩 압수수색 반발? 네. 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반발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일에 네,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서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오,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나 보죠? 네, 뭐 어쨌든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뭐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이 본건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서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한 거 아니지? 그 문건을 갖고 나왔으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예. 검찰이 그걸 찾았으니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네. 다시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MB 각하께서 스스로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가 그 지하 빌딩이 청와대라는 청와대 벙커. 네. 안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깜짝이야. 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전 대통령 측은 그 퇴임 당시에 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서 이송된 거다. 이 대통령 기록물들이 이 많은 짐을 착오하고 거기다 또 다 써놨잖아요. 예, BH 문건이나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을 그 봉하마을로 뭐 유출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 참모진 10여 명을 고발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눈에서 봤는데 마치 이제 자기 임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나올 때는 무슨 이면지 가져오듯이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들을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원본도 아니에요. 네, 원본도 아니고 네, 네. 복사본이고 원본은 다 넘겼고. 네, 그렇죠. 네, 참고하려고 가져간 거예요. 뭐 어쨌건 근데 이거는 네, 참고본도 네.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918님 시원하고 공감되는 방송 정보인 정치쇼 항상 격하게 응원합니다. 0238님 정치쇼 PD님은 극한 직업입니다. 3D 직업 맞습니다. 크크크.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공감되는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극한 토론 투쟁. 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김관진 아닙니다. 김광진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김관진과 맨날 싸웠죠. 자,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예, 마음껏 놀다 가세요. 노는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노는 분위기예요. 진수 의원만 그 견제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니에요. 자, 진수의 전 재선 의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아니, 그런, 전직 전문. 아니, 그런 파란만장한 과거는 저 잊은 지 오래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UFC의 고정 파이터. 예. 연구 많이 하셨어. 바른정당의 진수입니다. 오늘은 근데 마이너리그 같아요. 왜요? 배지들이 지금. 아, 여기가 메인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도 여기도 딱 갖춰갖고 세상이 안 보여.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세상을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땜빵으로 한번 나오셨다가 박원석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아 여기 있는 네 분이 다 전직인데 우리는 전 안 붙입니다.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다. 해병대 의원.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요 조선시대 때 했어.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 전에 해놓고. 아 17대 때 저는 진수 의원님하고 싸우던 생각나면요. 같이 교육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정은 또 엄청 들었어요. 저는 정미경 의원님하고 같은 상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국방이. 오, 네, 국방이. 오. 네. 싸우셨어요 많이? 별로 잘 안 싸웠는데. 제 누나인데 어떻게 싸우셨어요? 오, 내공이. 자, 그동안 선거 연령, 연령이나를 반대하던 한국당 입장이 좀 바뀌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하고 협의한 건가요? 18세로 낮추자. 네. 당하고 협의했고요. 예. 거의 이제 당론이고요. 오. 예. 예, 18세로 낮추는 거.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청소년 보호법상을 보면 예. 그 19세 미만. 예. 그러니까 18세가 다 보호받는 사실 예. 보호법 취지상의 그렇죠. 예, 청소년이잖아요. 그다음에 소년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 각계각층의 법을 보면 청소년으로 이제 18세를 보호하는 예. 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국회에서 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직 법조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일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아무튼 뭐 숫자가 어찌 됐든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지점이 또 있긴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교복을 입고 뭐 투표를 하러 간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학 연령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단순히 뭐 찬성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선거 연령을 낮추지 않는 꼼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진짜 옛날 고리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는 그 정쟁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하 이런 교복을 입고 그 투표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취약 연령하고 같이 좀 그렇죠. 연동시켜서 예, 연동시켜서 하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 우리 법 있잖아요. 청소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에 그 연령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만 14세서부터 19세까지는 범법 소년. 19세 미만. 19세 미만. 네, 그다음 네. 11세서부터 13세까지는 뭐 촉법소년. 예, 그게 이제 소년법상인데 예. 전반적인 취지는 뭐냐면 소년법은 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한 거 성인하고는 구분돼서 좀 보호해주자라는 의미잖아요. 예. 그게 이제 19세 미만이에요. 14세부터. 아, 예. 그럼 그 법도 손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아니 이제 의논을 해야죠. 의논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각 당 다 찬성하시죠?
민주당. 일단 18세로 낮추는 것 자체를 전향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좋은 의견인데요. 과연 근데 취학 연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조건부가 돼버리면 과연 언제 하겠다는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하는 친구들부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제도화가 바뀌려면 바로 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한 2030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 군 복무 기간 단축하겠다.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 이 군대 갈 때쯤부터 뭐 이제 이런 논리여서 과연 진짜 하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있으신 건지라고 하는 18세 낮추면 확 낮추자 그냥 그러니까, 조건 걸지 말고 아니 그 시기의 문제가 그래도 뭐 1, 2년 안에 한다든지 해야 뭐 얘기가 되는 건데 아. 한 10년 정도 후에 하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말이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의제가 되었던 문제잖아요. 예. 미연 소송도 여러 건 나왔었고 결국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인 해결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당론으로 18세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이 됐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다만 김성태 그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이 취약 연령 문제는 실은 이 선거권이나 선거 연령 인하보다 더 큰 많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제 김광진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입학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2032년 총선에야 실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건 이제 하나만한 얘기하는 예. 거고 어찌됐든 이제 한 발 다가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까 우리 저 그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토론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부모 저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어허. 병역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고 어허. 때문에 선거만 유독 안 된다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고 다른 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예. 18세의 선거 연령을 주는 게 보편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안하는 것이 문제 조건이라는 게 문제는 좀 있지만 어쨌든 토론의 길은 열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예, 예, 있다. 예. 예. 예, 저희 바른정당 입장은 다국당이 국바당이에요. 아, 오늘 결정할 겁니다. 예. 기다려주세요. 너무 기다리시는데. 아니, 미래당은 아니에요? 그것도 뭐 안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옆길을 세시지 마시고 선거연령 한번 오늘 그거 갖고 한번 두 분이 아니 여기 당사자가 아니신데 예. 예, 선거연령 인하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유일하게 반대하셨던 한국당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우리 그 유승민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2월 국회에라도 부지런히 토론을 해서 한번 그 바꿔보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지방선거 전에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아. 생각 우리는 적극적으로 갖고 있고 지금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 청소년 보호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호 대상이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 지금 이 시대 변화를 보면 지금 한 고3 정도 되는 아이들 예. 굉장히 성숙해 있고요. 그 아이들 보면 나름 자기들의 주관이나 입장도 굉장히 뚜렷한 아이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때는 됐다. 우리가 예,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국내 정당 사상 최초로 청소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당 차원의 청소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고 1, 2, 3 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뭐 아이들 말 시켜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더라고요. 잘하죠. 그래서 저런 아이들한테는 자기 그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왜 교육감을 뽑는데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도교육청이 초중 고등학교 교육 정책 같은 걸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리를 하고 예. 그럼 우리하고 직결되는 건데 왜 교육감 선거에 우리들 의사를 반영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른들이 뽑아서 왜 내려보내 주냐.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의견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걸 당장 그러기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럴 정도 성숙된 아이들인데 그 고3 정도는 예. 투표권을 주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자제분 없으시죠, 이제? 없어요. 없는데 사실 과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린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예.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런 오. 아이들이에요. 지금 예. 현재 이제 예.
같이 키우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 저도 고2에 딸이 예.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도 사실은 이해를 좀 예. 되잖아요. 예. 걱정하는 마음들. 왜냐하면 그 애들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고 나이 때가. 근데 막 이게 정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거 운동을 학교 안까지 들어가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결정 선거.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예.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예.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주자가니까 이제 살짝 그 피하는 그런, 예. 그런 정도의 그런, 얘기도 있다. 예, 예, 생각까지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그러니까 근데 고3에 대해서 참 확인할 게 사실 선거권 인하에 대해서 거의 다 됐다라고 했던 게 작년 1월 달이었거든요. 2017년 1월 달에 될 것 같다 해서 법안 소위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네. 전체회의에서 걸린 게 당시에 동의했었던 바른정당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막아가지고 안 됐었거든요. 그 바른정당의 그 특정한 의원들은 지금 한국당으로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은 바른정당은 정책 사안에 관한 한 굉장히 순도라 그럴까 동질성이 높아져서 뭐 예. 자 그럼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제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아, 그 하나의 아젠다를 던져놨고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네. 다듬어서 그렇죠. 나온다. 언제쯤 나올까요? 네. 아니 그거야 뭐 제가 사실 현역이 아니니까 좀 전화해볼까요? 언제쯤 나온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죠. 좋네요. 네. 다만 네. 그 아까 이제 우려되는 예. 그런 지점이 있다는 걸 얘기한 드린 거죠. 선거 연령, 취약 연령 요 부분도 다른 당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일반적으로 하게든 뭐 이게 한 2030년쯤 하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의논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도 바뀔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지는 많다는 거죠. 예. 제 얘기. 근데 다만 지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하자 막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조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두 분이. 뭐 바라기는 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번 2월 임시국회 아직 28일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제기되는 쟁점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입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쉽지는 않은데 저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못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빠른 시일 이번 임기 내 하자. 예, 논의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2020년에 있는 여기 네 분이 다시 출마할 중요합니다. 아, 저도 박 의원님 그 예. 입장에 공감을 하고요. 이 취약 연령 낮추는 거랑 연동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게 그럴 수 왜냐하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한 수년 전에 취약 연령을 만 5세로 한번 낮추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게 그때 그 실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한 10년 전쯤 됐었을 아니, 거예요. 이번 2017년 예. 대선 때 예. 안철수 후보가 아, 취약 연령 건드렸다가 그 편제 학제 받고자 예. 하는 얘기 했었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만 5세 6세 요 때는 아이들이 한 달 두 달의 차이가 그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랑 연동시키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예. 네. 예. 자 그런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 지원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다른 당에서 비판하죠? 내용이 뭐였었어요? 핵심 내용이? 뭐에 대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까 그러니까 대표연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예, 그런데 뭐 다른 모든 당으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았다고 우리 작가가 써줬어요. 이거 다 안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요.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 사실 사안 사안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것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고 논쟁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제 연설은 저도 다 풀로 읽어봤는데 그 하나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논쟁 할 만한 수준까지가 좀 못 가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이게 조율된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알겠습니다. 발언이 맞으신가라고 알겠습니다. 할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아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다 국회에 있어 보셨잖아요.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을 때 예. 국회에서 다른 당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네. 대부분은 그냥 일단은 지르고만. 예. 네. 지르고 보잖아요. 아니 근데 그 문제의 수준을 거지. 훨씬 넘어서는 네.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것 같은데. 과거의 네. 그 아니 이렇게 새누리당. 이렇게 전향적인 얘기도 했는데. 아니 과거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유승민 의원이 하실 때. 예. 그때 그 격찬을 받았었죠. 물론 이제 여당이었고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더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당내에서 받았죠. 근데 야당으로부터는 굉장한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꼭 상대당 원내대표의 예, 상대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않은데 어제 저도 이제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제1야당 그 원내 의석이 117석 정도 되는 예.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면 현안에 대한 무게 있는 해법을 담든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제시하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 위주로만 그것도 사실은 비판의 심도가 그렇게 있거나 여당으로 하여금 한 번쯤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비판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거죠. 진수 의원님 보셨어요? 예예. 예. 아니. 아니 정미경 의원님만 안 보셨네. 아니. 아니 봤죠. 저도, 저도 그걸 전체를 예. 다 볼 만큼 인내심이 그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4대 1의 싸움이. 4대 1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야당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opposite party 그래갖고 그렇죠. 반대를 하는 게 원래 본질인 그 건데. 그 opposite도 우리말에서 온 거야? 아니, 온 거예요? opposite다 그래갖고. 그게 반대할 수 있는 권리와 예, 자격을 갖춘 게 이제 야당인데 그렇다 해도 이제 비판은 늘 듣던 얘기라서 조금은 그 식상했고요. 그러면 좀 조금은 대안을 그다음에 집권 경험을 가졌던 야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들이 귀에 솔깃한 좀 대안이 나왔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실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 귀에 거슬렸던 아니죠, 것들은 대안은 이미 나왔죠. 왜냐하면 비판 속에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잘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잘해라. 아니 문제는 지금 현재 대안이라는 건 지금 잘 보세요. 진단을 잘못하면 대안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사실은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게 과연 대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의 핵심은 진단인데 진단을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예를 들어 최저임금. 제가 볼 때는 그 진단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 야당 대표가 그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제 귀에 예. 거슬렸던 거는 예. 그 전체적인 것과 더불어서 그 워딩 몇 가지는 상당히 거슬렸는데 예를 들면 무슨 엿바꿔 먹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국회에서는 그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연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이 보수당을 표방하는 한국당 보수당이 이제 품격 뭐 이런 거를 중시하는데 그거에는 걸맞지 않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뭐 이런 아쉬움이 자, 요거는 남습니다. 자, 오늘 좀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 자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서지현 검사의 미투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문무일 총장은 샅샅이 조사해라. 하는데 법무부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법무부의 입장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왜냐하면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청이거든요. 사실은 법무부의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관련한 조사 TF를 구성한다라고 예. 했으니까 그 조사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상황 안에서 이게 이분이 이제 29페이지 정도의 글을 쭉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본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100% 실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처럼 쓰셨는데 그 안에 진짜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좀 확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좀 명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냥 가해자들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들은 말 못하고 8년간을 억제해 있었던 이 상황들이 딱 그대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그리고 사실 확인 이런 것들이 빨리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그분은 이제 뭐 나왔어요. 그러고 입장도 수리체수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살짝 꼬랑지를 뺐는데 이제 이거는 주위에서 본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화가 났죠.
자, 그런데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은 현재 면직 상태. 이렇게 되면 내부 감찰이 아니라 현재는 내부 감찰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는 지금 그 검사가 아니잖아요. 예. 면직이 아니죠. 현재 지금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다 지나간 거. 그다음에 예. 처벌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아마 법무부에서 예.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인사상의 직권남용.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고 어제 조희진 검사인가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사실 제가 검사를 해봤잖아요. 예. 그 인사상의 불리익이라는 게 그 다 인사상의 검증이 잘 안 되죠. 불리익을 다 받았다 그래요. 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데 다 본인이 어디를 원하냐면 법무부 가고 싶어하죠. 예. 대검에 가고 싶어하죠. 파견되고 싶어 그다음에 다 파견하고 싶어하죠. 예.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간 사람들은 다 인사상 불리익을 예. 입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적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실질 아니, 성적이고 검사들의 성적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그 수많은 사건들을 예. 어떻게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거다.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점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본인이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희 TBC에 나와서 얘기한 걸 다 보셨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이제 가슴속에 얼마나 그 억울함을 쌓아놓고 살았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실망스러운 게 일종의 아주 전형적인 2차 가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를 공개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처지나 입장을 이해하는 쪽에 서는 게 아니고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내지는 본인이 어쨌든 그 업무 능력이나 예. 이런 게 낮았기 때문에 저렇게 불이익을 당한 걸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엉뚱하게 조직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들이 소위 이제 검찰 내 엘리트 검사들 사이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무부의 태도인데요. 법무부의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이 성추행 관련된 부분은 8년이나 지나가지고 이 당사자들이 다 퇴직됐기 때문에 규명되기가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 이 한마디였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외부로 공론화됐을 때 법무부에서 나온 입장이. 정치 조사도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작년에 박상기 법무부장한테 이메일을 법무부 장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지만 그 뒤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아. 면담을 당사자하고 법무부 관계자가 면담을 하긴 했지만 이 상황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내부든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조희진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지만 예. 국민들 눈에는 과거의 많은 검찰 관련 사건들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태도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기 내부 문제 철저하지 못해요. 때문에 그런 내부 진상조사단이 과연 이 사건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해서 제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사 결과 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니,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예. 그 셀프 수사, 셀프 조사 이런 거 우리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여성 검사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고 외부에서 예. 참여한다고 해도 이거는 그 곤란하다. 그래서 예. 사실을 처음부터 특별 검사로 예. 하여금 이거를 수사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진수연님, 예. 광고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 예. 예. 아,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여의도 UFC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의원님, 박원석 총회당 의원님. 왜 이렇게 맥이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계속 읽어보세요. 힘들어요.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진수희 의원님 아까 하시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 끝났어요? 예. 정미경 의원이 아까 어리버리하게 끝났는데 아까. 아, 괜찮아요. 원래 어리버리한 사람이라.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서 검사가 예. 저는 사실 이제 서 검사를 잘 모르죠.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일찍 전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근데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이틀 정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검사가 됐을 때는 그때 그렇게 검사가 많지, 여자 검사가 숫자가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여성에 관한 피해 사건, 여성 피해자인 사건, 뭐 성폭력, 뭐 성추행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자 이런 사건들을 대부분 여검사들이 전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년 전이면 서검사가 더 어렸을 테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예. 그렇지만 뭐 그 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예. 아 잊어야지. 잊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잊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 여성이긴 하지만 또 검사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또 그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본인이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피해자들의 억울한 얘기를 본인이 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도 느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데 해결하는 사람인데 정작 나는 뭘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났겠구나라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엄청 설득력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저도 검사였잖아요. 예.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그 여성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많이 다루셨을 거고. 저는 진짜 제가 거의 예. 전담 검사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는 여성 검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지역의 모든 여성 피해자는 제 피해자인 거예요. 그냥 맨날 그들과 같이 울고 사실 안 울 수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예? 근데 그 운다는 게 무슨 막 그런 눈물이 아니고 이 가슴 속에서 정말 이 맺히는 그런 눈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 검사도 그랬을 거라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존의 네. 경험을 네. 유추해볼 때. 근데 이제 이것과는 변론으로 예. 이것과는 변론으로 사실은 이 땅의 딸들에게 예. 그다음에 엄마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전직 검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런 여성 피해자들과 수없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훈련시켜준 그때 그 얘기를 제가 다시 꼭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박살 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훈련을 우리 딸들에게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물론 아이들이 다 틀리잖아요. 현장에서 퍼버려야 된다고. 네, 아이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소심한 아이도 있고 예. 누구는 더 이렇게 활발한 아이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서지현 검사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금 정 의원이 얘기하시는 현장에서 박살내는 이런 어떤 문화랄까 이런 관행이 이제 만들어지는 저는 예.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당내에 뭐 제가 그 실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당시 사무총장으로 계시던 분이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그때 굉장히 시끄럽게 있었는데 강릉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 그때 저는 이거는 당리당략 이런 걸 떠나서 예. 나는 이 일을 하러 국회에 들어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막 사명감에 불타서 엄청 저런 의원은 우리 당에서도 나가셔야 되고 국회에서도 나가셔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당 회의석상에서 출당시켰죠. 회의석상에서 예. 굉장히 많이 해서 그분은 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당내 다른 의원들, 뭐 남자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여성 의원들로부터도 뭐 저렇게 심하게 하나 뭐 그런 그 좀 냉대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그 아동 성 폭행하고 살해까지 당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전자발찌 그 지금은 전자발찌지만 제가 입법할 때는 전자팔찌였거든요. 그거 입법 과정이 한 1년을 입법 시간을 네. 끌면서 하는데 뭐 저는 본회의장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1인 피켓이에도 같은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이거 좀 해달라고 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호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때 이제 피해 어머니들 와서 정말 정 의원 하셨듯이 같이 울기도 하고 그 눈물 없이는 못 들어주는 그 예. 엄마들의 고통.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그 죄질이 나쁜 범죄가 정말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에 억눌려서 이 그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이런 식의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들 그 범죄가 저는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네. 각 당에서 네.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말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죄송한 말씀이면 이제 지금 우리 정 의원님 입장은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당은 입장이 늦게 나왔고
최교일 의원이 지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최교일 의원 부분은 사실은 이 본질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수사를 했, 이 부분을 수사를 하는 지금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임은정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은폐했다고. 예. 근데 지금 전체적인 걸로 나온 걸 보면 그 법무부에서 인지를 하긴 했지만 그 서 검사가 그 이거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아마 그때 사건이 더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최규일 의원은 그 전직 검사장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 있었지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규일 의원에 대한 거는 은폐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가 안 됐으면 은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여기서 그거를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토론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김광진 의원님 예. 법무부 아까 두 분 다 법무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도 위험해 넘어갔고 성추행 당했다는 여기자 문제도 법무부에서 1년 동안 한 번 조사하고 그냥 위험해 또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나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냐 조사하겠냐 이런 불신의 눈초리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번엔 그, 방향이 크죠. 방향이 크고 네. 그때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사실 이 사안을 봤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직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검사가 높은 사람이니까라고 하는 문제만을 넘어서서 검사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런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예.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삶들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얘기하는 그럼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검사와 뭐 변호사와의 관계나 검사와 어떤 직장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슈화가 됐겠죠. 검사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내부 고발의 문제니까 내부 고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미투 운동 등을 통해서 공개하자라고 예. 하는 걸로 좀 바뀌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도 예전처럼 아 왜 우리 조직을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걸로 무마할 수는 없을 거다. 오후에 뭐 예. 법무부 장관이 나름대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예. 하니까 강한 의지들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이게 법무부만의 문제라기보다 뭐 전하 의원님도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군인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 중심의 큰 거대 조직에 여성이 이제 신규로 들어가고 막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사회 그래왔던 것들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향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우리 댓글 네. 주신 분 중에 김주영님이 검사도 8년 걸렸다는데 비정규직 알바들 이른바 우리 사회 을이 지휘에 있는 분들 문제 제기 못해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하고 엄벌에 처하고 2차 피해 예방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진수 의원님 또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감성이나 이런 그 공감도 누구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런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예.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징계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효도 다 지났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지금 엄벌에 처하라. 국민들은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에 또 화두를 하나 던져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보세요. 성범죄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아예 공소시효를 없애버리자. 그거를 찬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자. 예예. 예. 그건 또 일부 공소시효 없앤 것도 있어요. 예. 뭐 친족 간에 뭐 이런 예외적으로.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할 것이냐. 지금 이 부분이 딱 거기에 걸리는 지점이에요. 진수 의원님. 근데 이게 성폭력 즉 그 성폭행, 예. 강간 뭐 이 정도 수준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 없애는 문제는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작 더 숫자 많은 수의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는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거든요. 성희롱 성추행. 예, 예.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참 제도나 법으로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나 법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결국은 이 문화적으로 이 그 성평등한 그 양성이 공존하는, 그다음에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 아닌 걸로 인식하는, 이런 게 아주 광범위하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게 꾸준히 그 지속되는 이 문화 운동이 같이 가져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좀 미투 운동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저런 운동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검찰처럼 남성 중심의 굉장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이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 내에서 이른바 이제 갑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전에 그 의견 주신 분도 비정규직은 문제 제기도 못한다. 예. 잘릴까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서지원 검사 사건도 보면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그런 그 위계 구조에 눌려서 뭔가 그 상황에서 당황해서 대응을 못할 때 그 수많은 목격자들은 뭘 했냐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개입을 했다면 저 문제는 좀 더 일찍 공론화되거나 좀 더 일찍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조직 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외면했고 못 본 척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조직 내에서 그런 성범죄들이 은폐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차제 저는 좀 이번에 특히 이제 검찰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이후에 직장 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중에 한 말씀만 웃기는 얘기하면은 남성들만 있던 조직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성들 위주의 조직에 여성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검사 조직이 대표적인 그렇죠. 이제 이런 네. 사건들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서 여성들이 조금만 더 숫자적으로 뭐 30% 내지 절반 정도만 들어가면 이 문화도 굉장히 바뀌면서 현장에서 엎어버리는 이 그 용기 있는 행동들도 많이 나타나면서 이게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미 검찰 조직에도 여성 검사들이 무척 많아졌죠?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예. 판사는 더 많죠. 더 역전됐다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래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없어지도 왜냐하면 남성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술 문화 있죠. 예.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 술 문화 다 검사 문화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따라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 따라하면 우리도 반성해 이제. 근데 술에 대한 관대함도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이제 요즘 술자석에서 안 먹겠다는 사람 억지로 주는 이런 강요하는 문화도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편해요. 혼자 많이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 먹는 술 우리가 다 먹어야 되니까.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서지현 검사 미투 운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부수연님 이런 견해도 있네요. 엄벌 전에 진정한 사과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 불을 확 찌르는 게 이제 그 안태근 검사의 그 안수기도 이 동영상에 돌면서 확 화가 나게 만든 거죠, 사람들. 자, 코피 전략. 아, 코피 하나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었는데 코피 전략은 뭐죠? 빅터 로차 내정 철회됐다. 두 분 국방 출신 아니에요. 코피 전략이 뭔가요? 요즘 설명 좀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 대사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그리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사람이 내정이 철회돼서 도대체 왜 철회된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나온 건데요. 일단 코피 전략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예, 코피 전략이나를 비롯한 정책적인 이유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내 본인 개인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것의 검증 차원에서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딱 코피 전략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코피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 완전 KO를 시키거나 뭐 넉다운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선빵 날려서 코피 이렇게 딱 흘리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두 분은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선빵 날린다는 거를? 그냥 왜 몰라요? 맨날 사건을 다루는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전면전까지 전쟁이 가지 않더라도 상대의 주요한 어떠한 공격을 타격해서 기선제압을 하자. 선공격. 예, 그래서 그 선제 공격의 작전 개념이 이제 코피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의 지휘부나 뭐 이 핵시설 이런 것만 거점 타격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피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커피 전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선제 공격이라고 예. 하는 걸로 많이 우리나라 안에서 썼는데요. 전문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커피 터지는 전략이더라고요. 그 전문 용어예요. 이게 조폭들 사이에서. 실제로 블러디드 노이즈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공식 영어예요. 공식 명칭인데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거 할 때 막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북한의 작계에 이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도입돼 있지는 않습니다. 작전 개념에.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 커피 전략의 핵심은 제한된 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가 보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무장해제하거나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전략의 요체인데 근데 이제 북한 사회나 북한의 핵개발 과정의 특수성을 좀 간과한 그런 전략의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 군사시설이 타격받았는데 보복을 못했습니다. 보복할 전략자산이 없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근데 북한은 은밀하게 재보복을 부르지 않을 수많은 보복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 잠수함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게 코피 전략을 썼을 때 자칫하면 북한의 보복의 대상이 미국이나 주한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까운 일본도 가능성이 있고 워싱턴 암버서클레이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한 거는 이게 이제 빅터 차 그 내정자가 약간 어떻습니까? 약간 매파인가요? 비둘기파인가요? 그분도 매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매파마저도 이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게 이제 다운시켰다는 거는 자칫하면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지금 보도가 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 지금 여태까지 그 미국의 강경파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 예. 우리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빅터 차 이 낙마 사태를 보고 아 이게 허세가 어허.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기존에 저는 중국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최근까지도 중국은 뭐냐면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 계속 보조를 맞춰가고 있어요. 예. 이 지점을 우리 정부가 잘 봐야 돼요. 왜냐?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군사적 옵션을 미국이 쓸 거라는 걸 이미 중국은 알고 있다. 간파하고 있다. 그다음에 둘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이런 사이에서 한국이 또 패싱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한미동맹을 우리가 왜 여기서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낙마된 사실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보고 우리 정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그럼 또 우려하는 거죠. 왜 한미 동맹을 지금 많이 사람들이 우려하는가 하면 그 지점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교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얘기가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 북한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우리보다도 북한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전쟁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번에 트럼프의 이런 사인 낙마 이 빅터 차 낙마 사태를 보고 조심해야 돼요. 북한 김정은이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아그레망까지 내준 그 빅터 차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가 낙마시킬 때는 사전에 최소한 미국 쪽에서 우리 정부에 설명이라든지 양해를 구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과정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한 거 보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바로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얘기한 그 선제 공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것 때문에도 한미 간의 긴밀한 대화나 그 동맹을 강화하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정부는 그 이 한미 동맹 강화 이쪽보다는 북한하고 어떻게든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안하죠.
아니 근데 계속 뭐 이 문제를 한미동맹의 건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뭐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양국 간의 조율 관계에서 이 사람의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하면은 아 두 국가 간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자기 나라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파다 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매파이긴 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보면 온건 매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오려고 하는 다음 내정자는 흔히 말하는 코피 전략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내정하려고 할 텐데 그 내정이 될 때 우리 정부는 아 그냥 아그레망을 바로 줄 수 있을 건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추후의 문제로 남는 거여서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코피 전략을 반대해서 낙마했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확한 입장은 모르고 미국에서 만약에 이 그 아그레망까지 그 받았는데 대사를 바꿀 때는 왜 바꿨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 하나요? 근데 꼭 그걸 설명을 다 어떻게 공개적으로까지 할지 아니면 내부에만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정부도 이번에 노르웨이 대사로 내정해서 예. 돼 있었는데 그냥 철회하고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미국 정부가 대사를 우리에게만 막 강하게 늦게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오스트리아에다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다. 그게 오늘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요. 미국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빅터 차를 내정한 적이 없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근데 아그레망 아니죠. 그건 아그레망까지 다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미국 정부는 더 이상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우리 정부한테 지금 설명을 안 하는 거. 지금 아니요. 더, 아니요. 정부는 정확하게 발표한 건 뭐냐면 더 이상 내정자 신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 국무부가 엊그제 말해 준 거죠. 정리를 좀 해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건데 좀 아까 이제 노르웨이 대사건하고 사 좀 달라요. 그거는 본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진 사임을 한 거지 정부에서 내정을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사실은 우리 외교부 차관이 지난달에 미국 가가지고 빨리 결정해달라고 빨리 공식 발표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미국에서 입국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내정 철회하고 그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미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냐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이 안고 있는 다소는 기울어진 운동장 것 같은 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뭐 여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평창 올림픽 이후의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장 8일 날 북한에서 건군절에 있을 열병식도 문제예요. 있고요. 지금 워싱턴의 그 안보 담당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쨌든 실력 행사를 한 번쯤은 해야. 쟤들이 미국이 영원히 실력 행사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잘못된 행동을 계속 저지르지 않도록 결국에는 제재나 압박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력 행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사고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들로서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로서는 전면전의 위험을 떠안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이니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평화적인 상황 관리를 평창올림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해 나가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좀 더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심각하죠. 근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더러 열병식 관련해서 좀 늦춰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을 평화올림픽으로 네. 북한이 원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줘가면서 정용 안보실장 좀 연결해볼까요? 들어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결해보세요. 그런 분위기니까 북한도로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열병식이라는 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군의 날 무슨 네. 경축 퍼레이드 하는 거 정도라고 하는데 막 ICBM까지 등장하고 근데 문제는 딱 무기를 노출한단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 스타일은.
ICBM하고 SLBM까지 보여주겠다는 예. 거니까. 화성 15호기를 넘어가는 더 큰 통이 나오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상황이. 아,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 그런 거 북한에 요구할 수는 없는 건지. 뭐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좋은 거를 이야기를 직접 그쪽에다 대고 할 수는 없나요? 아, 뭐.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저 열병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냐라는 예.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자기들은 정해진 날짜이니까 2015년부터 계속 해오던 날짜이니까요. 날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원래 그 바뀐 지가 몇 년 됐죠. 2015년부터 예. 바뀌어서 그 날짜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물론 저희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가 있더라도 그냥 연기하고 혹은 통상적으로 그것을 꺾어진 해가 아니면 실내 행사로 전환하거나 하거든요. 아. 그 건국절 행사를. 그래서 좀 그렇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자기들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어떻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대통령 속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빅토르차 예. 문제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이게 무척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요. 아니,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광고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정치쇼 4부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예. 강경윤 SBS 퍼니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예, 스트롱윤. 아, 오늘 오는데 스트롱윤 생각났더라고요. 왜요? 아니 오늘 프로가 문제가 촥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오고 아, 오늘도 열심히 잘해야겠다. 원고를 안 보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네. 비정치회담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져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자, 유명 드라마 PD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드라마를 연출한 PD고 예. 그 저기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이 간부급 보직까지 맡고 있는 네. 작년에도 유명 드라마 연출을 했던 PD인데 이 PD가 외주 제작사 비정규직인 그 편집리를 하는 여성을 편집 PD라고 하는데 네. 이분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예. 사실 제가 파장 엄청나게 일고 있어요. 파장 있죠. 파장 있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9월쯤에 첫 제보를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처음에 이제 이 MBC 얘기해도 되죠? 나왔으니까 네. 이 방송국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현재는 이 PD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혹 단계고 지금 진상 조사를 위해서 대기 발령까지만 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여성 PD가 편집실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크게 해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은 제보는 이 여성 말고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 과거에도 있었고 두 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왜 말씀 못 드렸냐면은 그때 9월에 MBC 이제 막 그 파업 끝나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마무리 닫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조용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붉어져서 이렇게 나온 김에 우리도 미투 캠페인처럼 좀 정확히 진상 규명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계 내지는 영상계 미투 캠페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 우리나라 영상업계가 과거에 감독이라든가 PD가 거의 절대갑으로 이제 말하자면 군림을 하면서 예. 스태프들이나 신인 연기자들을 또는 이제 보조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업계에서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예. 과거에는 그게 크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 경영진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우리가 사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보면 네. 방송국이나 드라마 제작 뭐 등등등등 해서 방송국 내부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 안에서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지는지. 어찌 보면 여기도 보도로부터 이번에 검찰도 그랬고 군대도 그렇고 외부로부터 좀 차단된 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사기업 이런 등등은 아,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고
추행이 있으면 금방 노출되는데 네. 방송국만 해도 잘 노출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아니야? 라고 그런, 하는 예. 그게 통념이 있거든. 통념이 새 그 집단의 특성이 좀 상명하복, 좀 갑을관계 이런 문화가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제 제보 중에 하나는 모 PD가 이제 연기자 들은 이제 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주 뭐 탑스타들은 오디션을 안 보지만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을 개최를 하면은 수많은 회사에 소속된 연기자들이 오거든요. 많은 데는 수백 대 1인데 그런 연기자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딴다고 하죠. 전화번호를 받아서 이제 밤에 오디션을 한 번 더 보자 해가지고 그때 좀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그런 제보를 제가 여러 건을 받은 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감독이나 PD가 캐스팅상에 있어서 절대 갑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외주 직원들, 외주 스태프들에 대해서 이 본사 PD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란 게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외주 편집 PD하고 이제 편집실에서 밤중에 같이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 근데 감독의 어떤 그 이 행위에 대해서 외주 비정규직 직원이 감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하기가 어려운 그런 권력 관계이다 보니까 이게 예술계 특유의 일탈 정서, 거기에 절대적 권력, 권력, 마초 정신 이게 합쳐질 경우에 갑, 그렇죠. 그럼 이제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할 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었고 특히 예술계는 아 원래 그 바닥은 조금 그래라고 약간 접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사회적으로 문제를 덜 삼았던 거죠. 아니 강경영 기자님. 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명세를 떨치는 PD들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찌라시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찌라시가 전부 다 사실은 아닌데 극히 일부라고 표현을 해야겠지만 예. 그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고요.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왜 그러면 공론화가 지금 됐냐.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동안 몇 명 있어서 지금 진상규명 중이라는데 사실 불거졌으면 그 전에 불거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랜서든 뭐 비정규직이든 그 제작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배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있다고 주장해서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네. 과거에. 네. 아 우리 청취자분들 답답할 것 같아요. 확 그냥 얘기해 버리죠. 제가 조금 더 취재해서 네, 예.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제가 제보 받은 거에서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라고 해갖고 타이틀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아유 안 되죠. 피해자는 왜요? 보호를 해줘야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사 중인 단계라서 가해자,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인 단계라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는 순간 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어느 당이요 뭐 문제 되니까. 있었고 지적하게 되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니까 지켜보시죠.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이 네. 이거는 좀 연쇄 성추행 의혹 사건 의혹 사건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게 좀 해당 방송사에서 내부 조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그쵸 방송사 MBC요.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검경이 나서야 될 사안이거든요. 아 그건 따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 조직에서 그 지금, 피해를 주장을 하면 그 조직에서는 무조건 내부 진상 규명을 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다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방송국 그 이런 네. 프로 진행하는 MC들도 슈퍼 의뢰예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 공도사님 예외 아니에요. 저 슈퍼 의뢰예요. 네. 네. 어쨌든 아 무슨 얘기? 순간 슈퍼 의뢰서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 슈퍼 병 뭐 이런 아 우리 병이에요 그러면. 네. 아 근데 그 참 이게 그 이 성범죄 의혹 사건이면서 동시에 또 방송국 PD의 갑질 의혹 사건이기도 한데 그 외주사에 대한 그 갑을 관계가 굉장히 강력해서 예. 과거에 방송국 PD가 외주 PD를 폭행한 사건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 그 PD 같은 경우 특히 드라마 쪽 같은 네. 경우에는 그 캐스팅 권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신인한테는 감독이. 거의 뭐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네. 그 캐스팅 하냐 안 하냐의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거는 신인들은 그것만 보고 네. 그것만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 슈퍼 갑을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분들은 슈퍼 을도 아니고 완전 정말 아니 그런 분들은 그런 감독의 신인을 캐스팅하는 사람들은 슈퍼 울트라 빅 그랜드 갑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이 피해 여성도 본인이 문제 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 배우가?
아니 요번에 당한 건 이제 PD. 편집 PD라는 아, 분이 PD가. 본인이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어, 다음부터 이제 여기 일 못 드립니다. 어, 이럴 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후임자가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의분을 느껴서 아.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암묵적인 분위기. 네. 이참에 이것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서지현 검사 그랬잖아요. 이렇게 몰고 가면 명예훼손을 들고 나오면서 네. 그쪽은 꽃뱀. 반대로 피해자가 네, 꽃뱀 취급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피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또 똑같이 그 해당 PD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명예훼손 각오하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바로 전에도 이제 그 이 문제를 다뤘는데 서지현 네. 검사 문제를 다뤘는데 예. 어우 여성 의원님들이 격하게 얘기해요. 현장에서 박살내라. 깽판을 쳐라. 아, 그건 네. 그래야지 이게 이슈가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옆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다른 남성들 예전에는요 이게 지하철 성추행 이런 게 없어지는 게 네. 지하철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 말고 옆에서 목격한 남성들이 거기에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신 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그럴 때 여성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추행의 가해자로 네. 확인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러고 그럼 그러지 말라고. 예. 너, 이럴, 한마디 내가 맨날 가르쳐주는 말 있잖아요. 예. 감옥 예.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셨는데 예. 지금 남성들 보통 이제 남성들이 이제 가해자 내지는 뭐 주위 지인의 지위 자리에 있게 마련인데 예. 남성들의 미투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게 강력하게 지금 맞아요. 제기가 되면서 나도 가해자였다. 남성들이 주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있을 것 침묵할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피해자한테 힘을 주고 이런 역할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을 펼쳐야 된다. 침묵의 공범자가 돼서 안 된다 남자들. 그렇죠. 저는 네. 여성들이 막 용기를 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 네. 이거 정말 귀신 씨랑 깎아먹는 네. 소리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오히려 않습니다. 옆에서 목격하고 그런 분들이 술자석에서 네. 아니면 회식에서 노래방 갔는데 네. 어제도 제가 말은 노래방 갔고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브루스를 치는데 싫다 그런데도 끝까지 브루스를 치는 거예요. 상사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 검사도 본인이 그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할 때 예. 다른 남성들이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간부들이. 간부들이. 이른바 에이스들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이게 현실인가 스스로 비현실적인 감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실화냐? 근데 그 자리에 우병우 있었대 없었대요? 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병우 있지 않았을까? 그, 없지 않았을까요? 예. 피해 당사자의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격자의 미투 운동, 예, 목격자의 미투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 약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투 운동의 의미가 있는 거다. 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무척 많은 을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 아까도 네. 문자가 왔는데 비정규직, 알바. 또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거기 사장이 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도 늘 단둘이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거 CCTV 제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한테 주세요. 네, 네.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투운동의 의미가 있는 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환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회적 집단의 반성.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쉬쉬해왔던 것을 예. 이제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징벌복, 징벌적 반성의 의미로 이런 걸 고발하지 않으면 미고발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불고지죄처럼. 예. 자, 홍소희님 미투 캠페인 생활 속 제보 고발을 생활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부에서요 네.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이런 거 예산 써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미투. 어? 이 전화번호 그 뭐 이 해갖고 우리 예. 함께 있다야. 둘둘둘 예. 딱 누르는 거. 예. 나는 둘이다 혼자 아니고 이런 걸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오, 괜찮습니다. 예. 예. 바로 지금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그러면 1588 2222 아니면 이 누르든지. 해갖고 바로 누르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청소년 성 혹은 청소년 왕따 되는 거 어디에다 신고해갖고 전화 한 통화할 때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콜센터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급한대로 네. 아직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자살을 막을 수 있거든. 봉도사님 번호 띄우시고. 어제도 띄웠어요. 아, 오늘 띄우면 술 먹고 새벽 2시에 장난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겠어. 네. 그리고요. 전화갖고 이래요. 어? 말은 공개한다더니 이 인간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리고 앞차에 가서 내가 말투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봤죠. 그랬더니 어제 술 취해서 죄송합니다. 그걸 또 왔어요. 그 내가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죠. 자, 다음 이슈 도도남
도도맘 전 네. 남편 승소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도도맘 하면은 파워블로거였죠. 네 파워블로거 여기 그 네 따라가는 이름 있잖아요 강용석. 네 맞아요. 강용석 상대로 소송한 거 아니? 네 맞아요. 오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사건 개요.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예. 이 남편이 도도마의 남편이 그 강용석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근데 당시 불미스럽게 소가 갑자기 치아가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이 강용석 씨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소치아를 무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 도도마미? 네네네. 여러 가지 했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톱 다리 꼬고 발톱 사진 찍은 거 네. 그게 또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네, 홍콩의 수영장 끝에 사진. 있는 네. 그거를 수영하는... 보도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사진을? 아, 모르셨어요? 그 끝에서 아. 살짝 배가 나오고 머리가 물에 젖은 네. 남성이 있는데 그게 강용석이다. 네네. 강용석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오호. 2014년도 그러니까 이 소치화되는 이 사건 전에 예. 도도한 남편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났는데 저는 성인 남자가 저희 남편 빼고 제 앞에서 우는 걸 처음 봐가지고 아, 예. 누가 울었어요? 도서관 전 남편이 네. 이제 너무 아니, 저도 며칠 전에 우는 사람 봤어요. 네 누구? 도도맘 남편.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도도맘 남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사건의 개로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 취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사건을 쭉 따라가다가 이제 민사도 걸리고 형사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누가요? 제가요. 어머머. 모르셨어요? 강용석 변호사한테. 네. 그래서 형사는 다 제가 무혐의가 나온 상태고요. 이제 예. 민사도 명예훼손권에 있어서는 기각이 됐고 그 제가 이제 사법고시 왜 패스해? 저 조용하려고 패스했나? 네. 아무튼 그렇게 된 일은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강용석 씨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근데 제가 지금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혹시 또 소송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소송을 아니, 미투도 당해본 참여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이런 효과를 네. 예상하고 그렇게 소송을 아니 하평 기자님 그게 그렇게 나쁜 했는지. 것만 아니에요. 그렇게 좀 소송도 당해보고 이래야지 본인이 네. 단단해지고요. 저도 소송하면서 굉장히 기자로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일단 소송 당하면 네. 그렇죠. 네. 제가 팩트를 틀린 게 아니면은 아, 정신으로서 감옥 갔다 오니까 돈 먹고 감옥 갔 돈 먹지 않고 감옥 갔다 오니까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자부심을 살짝 사양하고. 네. 야, 지금 미투 이 안 되겠네. 비겁자 운동인데 미투 당하자 그러더니.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이슈를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를 상대로 도도맘 남편이 네. 스키 상비군 감독이에요. 지금 평창 이제 올림픽 곧 이제 훈련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아니, 있는데. 아니 운동을 한 분인데 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한 사람이 울더라고요. 근데 스키 선수들은 원래 몸이 크지 않아요. 네, 몸 안 크고요. 예.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부인에 대한 사랑이 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 가정을 깨뜨려서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힘듦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길잖아요. 두 분의 사이는 복원됐어요? 아니죠. 이혼했어요? 원래 이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제로 깔아두고 두 사람 지금 그래서 위자료를 4천만 원을 예. 강용석 씨가 조 감독한테 줘라라고 판결이 난 거죠. 꽤 크게 난 거죠. 아시네요. 네. 위자료 4천만 원이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 네. 뭐 1억 10억 막 신청해도 1천만 원 2천만 원 맞아요. 그렇죠. 네. 막 20년 두 집 살림한 남자가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판결 나고 이러거든요. 4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그 재판부에서 위중하게 책임을 이제 준 건데 왜 그런가 따져보면 아무래도 그 사문서건이 좀 소치아건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강용석 씨가 뭐 홍콩에 가지 않다 여권 공개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그 조 감독을 상대로 2억 청구 소송을 걸었다가 또 패소하기도 하고 좀 소송을 걸어서 좀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좀 높게 책정한 게 아닌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도맘의 전 남편에게도 강용석 씨가 소송을 걸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불륜설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 조 감독 측이 네. 그쪽에다가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업무방해다. 네, 업무방해다. 그러면 내 출연료를 네. 다 합치면 아 2억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2억을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했지만 결국에는 전액 패소하고 네.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하는 네. 2억은 그 한 달 출연료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송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또 다른 가해를 가한 셈이 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사실 4천만 원 굉장히 많은 그러다 거거든요. 보니까 위자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또 강용석 그 씨 입장에서는 네. 또 항소할 거 아니에요. 항소할 거 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너무 높죠. 이 도도맘 남편 입장에서 항소하면 또 변호사 사야 되니까 나와봐야 그 받아봐야 뭐 변호사 비용 되고 뭐 되고 정신적으로 그 조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간다. 자존심 싸움이다. 왜냐면 운동한 사람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나는 암만 봐. 근데 나는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운동을 하면 네. 극한 상황을 뚫고 오는 그럴까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네. 삶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요번 판결의 의미가 그동안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이 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가정 파탄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법원이 확인을 해줬다. 확증해줬다. 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가 가정 파탄을 일으킨 게 맞다라고 예. 이제 그럼 이 정도면 거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된 것이 아니냐. 근데 하재근 평론가가 얘기는 참 좋은데 아까 예. 미투 운동에서 싹 빼는 모습이 나 자꾸 아른거리는데. 아니 하평은 시원하게 저랑 한번 가시죠. 그래요. 네. 아니 가기로 어딜 가니. 미투 가시죠. 운동은요. 네. 미투 운동은 진짜 피해볼 각오로 옆에 있는 맞아요. 사람들이 함께 옐링. 샤우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미투운동이 어떻게 관련이. 아무튼 그건 그런데 네. 그 또 문제가 예.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강도 높게 제기가 됐거든요. 사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증언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방송국에서는 그 이 진행자로 계속해서 기용을 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요. 제가 기사를 쓰고 한창 그때 그걸 관심이 기울였기 때문에 아는데 당시에 너무 케이블에 잘 나갔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최대한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고 특히 그 제2모 방송사 같은 경우는 네. 불거졌는데도 제작진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게요 도덕 불감증이에요. 난 그런 방송국 PD나 CP 이런 사람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시청률보다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 없이 그런 도덕적 그 감수성 이런 거 없이 네. 정의적 감수성 없이 사법고시 패스하니까 잘 나가던 게 누구냐 안태근 검찰국장 서지영 검사 성추행한 그런 작자들 혼내줘야 돼요.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네. 도덕 불감증과 시청률 지상주의가 맞물려서 네.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때 문제 제기를 정리했어야죠. 아주 무리하게 진행자로 기용을 했고 더군다나 TV에 나와서 이제 해명을 막 했잖아요. 이게 뭐 정치적인 음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총선 준비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네. 왜 그런 사람들한테 나왔었고. 마이크를 주냐고요. 네, 저는 되게 억울한 게요. 사실 저는 고소 고발 막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강용석 씨한테? 네, 경찰서 경찰 아저씨 앞에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처음 당해가지고. 근데 이제 안 울죠. 아, 왜 울어요 제가? 아, 그 주진우한테 좀 배우고 가지. 주진우 기자 도와줬어요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전화했더니 네. 아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라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가서 임했더니 지금은 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죠. 좋은 경험이었어요. 주진우 기자가 잘 알려줬어요? 그 책 주면서 이거를 일단 읽고 알아. 제가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했어요. 잘 도와주라고. 그때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재근 평론가 가져온 네. 이슈. 아 마지막은 예 짧습니다. 이준호 씨의 억대 빚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억대 빚을 양현석 대표가 갚아줬다는 예. 소식인데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준호 씨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양현석 씨, 서태지 씨 다 굉장히 부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준호 씨가 그렇게 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태지 아이들 양현석, 서태지, 이준호 중에서 다 지금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예. 이준호 씨만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양현석 대표가 남몰래 그 빚을 갚아주고 탄원서까지 썼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얼마쯤 갚아줬어요? 1억 6,500만 원을 예. 갚아주고 이제 탄원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 집행유예가 나오고 이준호 씨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사업 같은 이게 사업하다 발생하는 맞아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준호 씨가 제일 잘 나갔었어요. 영덕스클럽. 영덕스하면서 잘 나갔었어요. 제일 잘 나갔는데 뮤지컬 사업하다가 뮤지컬 IMF 사업하다가. 직격탄을 맞고 신곡이 잘 안 되고 뮤지컬하다 잘못되고 예. 계속해서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준호 씨는 그리고 사업을 하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숫자 관념이 전혀 없다. 저랑 비슷하시네. 그 숫자 관념 없는 분이 사업하시면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준호 씨는 본인이 유명세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클럽
그 뭐라고 표현해 DJ를 뭐라고 그냥 DJ라고 DJ요. 하나요? 어쨌든 그런 거 해도 요즘에는 잘 나가거든요. 그렇죠. 일렉트로닉 아. 댄스 음악 쪽으로는 EDM 같은 거 그런 거 하셔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지 진로 않을까. 진로 상담까지. 그러니까 사업은 EDM 좀, 일렉트릭 댄스 네. 뮤직. 맞아요. 네. 사업 쪽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숫자 개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근데 사업 잘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큰 숫자 개념만 있어요. 아. 네. 작은 숫자 개념이 없어요. 네. 아니 뭐 시류를 보는 감각 있으시잖아요. 아 그러면 봉도사님은 물고기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죠? 어 그거 어디로 가고 어, 그 정도만 있으면 아 이거 보면 물고기 하는 게 보여요. 어디로 가고 있는? 아 돈이라고 하는 물고기 하는 아. 게 보여요. 흐름 흐름. 네 그렇네요. 이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맞아요. 네. 돈 벌려고 쫓아가면 돈은 맨날 도망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서태지와 아이들 중에서 네. 양현석 대표만 사업을 하고 아. 서태지 씨는 사업을 거의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호 씨도 좀 앞으로 DJ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생 상담. 예. 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재결합했으면 좋겠는데.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평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